별이별 세상 속 별별 선생님. 뭐지? 나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 거야? 아, 부끄러워. 우와, 신기하다. 내 얼굴이 TV에 나오고 있잖아? 양이야, 이리 와봐. 무슨 일이야? 여기 봐봐. 어? 이게 뭐야? 몰라, 뭔가 촬영을 하고 있나 봐. 아, 신기하다. 나 되게 예쁘게 나오지? 너 정말 예쁘게 나와. 뿅뿅뿅. 아, 재밌다. 우리 멍돌이도 한번 불러볼까? 좋아, 좋아. 멍돌아. 멍돌아. 아, 왜? 왜 불렀어? 멍돌아, 우리 봐! TV에 나오고 있잖아! 오, 진짜 신기하다! 우와! 안녕하세요, 친구들! 별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접어볼 것은 손가락 인형이에요. 강아지, 돼지, 그리고 고양이까지. 약간 달라 보이지만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접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쉽게 접어서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손가락 인형.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됐어요. 아, 되고 말고요. 이야, 됐어요. 신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가락 인형 3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이 분홍색은 돼지, 주황색은 고양이, 갈색으로는 강아지를 만들 거예요. 가장 기본은 고양이고요. 고양이에서 귀 모양을 접는 방법에 따라 강아지랑 돼지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고양이를 접어볼게요. 고양이 귀가 되는 색상을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뾰족하게 피어난 모서리랑 마주보는 모서리를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삼각형 모양을 제대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펼쳐서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된 모양에서 이제 양쪽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줄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위로 접어줄 텐데요. 이 선에 딱 맞춰 접는 게 아니라 귀가 될 거기 때문에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세요. 자, 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모양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올려서 접어주고요. 자, 이제 여기 아래에 두 장 중에 위에 한 장을 위쪽으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볼 부분에, 고양이 볼이 될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는데, 이렇게 일자로 접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스듬한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잡아졌죠? 자, 이번에는 요 밑에 아랫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은 상태에서 이제 귀와 귀 사이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일자로 접어주세요. 뒤집어보면 완성! 자, 이게 바로 고양이입니다. 자, 고양이 얼굴에 이제 눈, 코, 입을 그려주면 고양이가 되겠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눈 스티커 같은 게 있으면 눈을 스티커로 붙여주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고양이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강아지랑 돼지도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고 귀 접는 방법만 달리하면 돼요. 자, 손가락 인형이죠. 이 밑에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 나는 고양이야. 자, 이번에는 강아지와 돼지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완성이 됐고요. 강아지의 귀는 약간 내려가는 게 더 강아지스러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를 접어주도록 합니다. 돼지도 지금까지 접은 방법과 동일하게 접은 다음 귀 접는 방법만 조금 달리 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돼지도 눈, 코, 입을 그려볼게요. 손가락 인형이니까 아래쪽에 손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 인형을 즐겨보세요. 안녕, 다음에 또 봐.